그러게. 거기다가 무사고 차량이면 완전 땡큐다. 네 생각은 어때? 아니, 차가. 그것도 달릴 수 있는 차가 500이라고? 이거 제대로 가긴 가는 거야? 100짜리도 잘만 굴러간다. 손 잘 보고 타면. 그래? 아니, 운동화보다 싼 차가 있다고? 근데 이거를 지금 내가 못 사고 있다고? 너 아직도 몇 백만 원짜리 운동화 신던 시절 생각하지? 운동화를 몇 백짜리 신었다고? 얘 그랬어, 오빠. 아이, 뭐 내 주변 애들 다 그랬었는데 뭐. 이 미친놈. 오빠, 어디 가? 아이, 갑자기 저 자식 재수가 없어가지고. 아이, 형. 아니, 저... 뭐야? 형 진짜 나한테 지금 화난 거야? 아니, 아니 내가 왕년에 뭐 좀 비싼 신발 좀 신었다고 뭐 그게 그렇게 큰 죄야? 글쎄다, 죄까지는 모르겠는데 좀 사치스러워 보이기는 했어 나도. 아니 이게 개인의 취향 문제인데, 어? 아니 자기가 못 사신다고 무조건 그렇게 사치나무로 매도하는 거 그거야말로 잘못된 거 아니야? 그래, 이 고급진 취향을 매도해서 미안. 아니 너 또 왜 이러나? 야 영호야. 왜긴, 돈 벌러 가야지. 아 진짜. 아 다들 나한테 왜 그래? 나도 이제 개털인데 진짜. 너 아직도 안 버린 거 있더라. 어? 그거는 안 돼. 그거는 내가 진짜 어렵게 구한 한정판이란 말이야. 그거는 내 마지막 자존심이야. 영호야 진짜. 야 황재야. 그쵸? 그건 니네 회사 아니었어? 기사 안 봤어? 그 경제 뉴스란에 났어. 내가 요즘 그 경제 뉴스란만 보고 있거든? 경영주가 된 다음에 생긴 습관이라서. 자, 여기 있다. 외식계 젊은 피들이 몰려온다. 가미의 변신. 젊은 경영자 남태일의 모험이 시작된다. 전문성을 갖춘 외식산업계의 젊은 CEO 남태일. 이거 니네 회사 얘기 아니야? 아, 이 사람이 니네 회사를 살리려고 하는가 보다. 엄청 똑똑한가 봐. 기사가 다 호의적이야. 삼촌, 우리도 잘할 거예요. 걱정 마세요. 그럼. 날개를 달았구나. 잘해봐라. 언젠간 내가 이겨줄 테니까.